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자, 첫 번째 게임 시작했습니다. 와, 유다연이 반면에 지영재 선수는 지구전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브 득점 이런 부분을 지영재 선수는 조금 더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. 아, 이번 지은채 동점을 허용했습니다. 1대 3. 자, 경기 노하우가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떴어요. 유다연 공격. 자, 유다연 다시 4대 3 앞서 있어요. 유다연 그럴지 먼저 선제를 잡고 먼저 승부를 걸려고 하고 있어요. 네, 네. 자, 지금 또 노련한 지현재 선수가 어떻게 그것을 풀어 나갈지도 기대되고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유다현 서브 득점.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유다현 선수의 서브를 보시면 훅 서브와 횡회전이 아주 적절하게 잡고 있어요. 경험이죠. 네. 아, 지현재 이번에 나갔습니다. 6대 8 두 포인트 뒤져 있는 유다현입니다. 자, 잘 지금 자신이 잘하고 있는 장점으로 가져가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찬스 볼을 놓치지. 서브 득점. 그것을 풀어 나가는 부분에서 조금 심적 부담을 많이 갖거든요. 네. 그런 것을 손 사우스포의 대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백핸드 걸리 조급함 때문일까요? 조급함이 일단 하나 있고요. 네. 지현채. 네. 자, 지현채가 2대 1로 앞서 있습니다. 나갔어요. 아, 유다이 3대 2 앞서 있습니다. 자, 백핸드로 받아내는 유다연. 이게 오늘 유다연이 진첼 상대로 풀어갈 해답지입니다. 아, 더 묻혀지질 못한 것 같아요. 아, 리시브 범실. 자, 좋습니다. 유다연의 진첼을 넘는 방법은 과감함일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 서브 득점.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지금 좋았죠. 아, 치지 못. 전환은 없거든요. 아하.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군요. 자, 백대 백대 있거든요. 평범하게 가버리면 지은채가 다 받아내요. 그리고 공격까지 갑니다. 뜨고 말았어요. 그러나 버텨졌던. 과감하게 포핸드 탑스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요. 아, 나갔어요. 자, 이번엔 유다연 매치 포인트입니다. 길게 갔어요. 그러나 후반에 넣는 서브가 달라지는 거죠. 그렇군요. 지은채 한 포인트 뒤져 있는 지은채 10대 11. 범실. 굉장히 좋은 영향력입니다. 자, 세 번째 게임 시작됐어요. 지은채 심리 싸움이 치열한데 어떨 때는 또 이 흥가분할 수도 있어요. 순간 좀 그렇게 되고 다시 그렇죠. 네, 리프레시가 되는 지은채입니다. 네트 밖으로 들어오면서 유다연 해야죠. 그런데 그게 또 한 경기 하는데 열 몇 개가 나와버리면 힘들죠. 자, 지은채도 이 상대하는 선수가 그냥 신인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. 네, 맞습니다. 계급과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아!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두 선수의 대결. 아, 맞습니다. 지은채가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. 나갔어요. 4대 4 치열합니다. 유다연 왼쪽에 지은채 서브. 서브 득점. 지금 잘 통했습니다. 자, 깊은 곳으로 계속 보낸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. 네, 그렇죠. 스매시! 내야 되는 유다연입니다. 6대 5. 지은채. 여기서 부담을 지은채가 이겨내야 돼요. 네. 서브 득점. 스핀을 걸 건지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레시버 범실이 많아. 본인이 그렇게 유연하지 않으면 지은채를 잡을 수 없습니다. 네, 네. 아! 지은채 포핸드. 야, 유다연
유다연의 탑스핀이었습니다. 떴는데요. 네, 성공한 첫 게임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. 나인홀. 아~ 유다현이 앞서. 매치 포인트 유다현. 아~ 지은채가 집. 지은채. 아~ 지은채네. 이번엔 끊을 수 있을지. 서브 바꿨습니다. 아~ 끝납니다.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. It's no mystery. And you and I we got history. Yeah.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. When we're in too deep.